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숙박시설과 미디어촌으로 활용될 9월 아시아드 선수촌에 민영주택이 첫 분양에 나섰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내세워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을 길게 늘어선 방문객들이 견본주택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아시아드 선수촌 단지 내첫 민영주택 아파트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입니다. 주변에 인천시청과 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어 입지가 좋은 데다 선수촌 단지의 가장 노른자 위에 위치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난 구월동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40평 내가 원하는 평수가 딱 나와 있길래 와봤어요. 여기가 생활권이 여기가 인천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위치가.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839만 원. 같은 브랜드의 주변 재건축 단지와 비교할 때 84제곱미터의 경우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시행을 맡은 인천도시공사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1, 2차분 계약률이 99%에 달했다면서 이번 분양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차, 2차 분양에 이은 이제 3차 분양으로서 이 단지는 처음 일반 분양입니다. 네, 1, 2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제가 3차 분양도 자신 있게 선보였고요. 또한 소비자들이 요구하시는 가격에 맞추어서 적정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선수촌 내에서도 49%가 넘는 높은 녹지율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청약 자격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면 분양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선수촌 내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열기가 민영주택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